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그 철호 법회, 우리 철호 법회가 보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나오시네요. 그 이제 이번 철호부터 해서 지난 관음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제일 기도 때 천수경에 대한 그 설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천수경이 어떤 경전이 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본문을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천수경은 그냥 하나의 독자적인 경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편집된 경으로서 다양한 어떤 기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의식들이 다 지배하게 되어 있는 고유한 어떤 편집경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천수경의 특징을 보면 이게 주로 기도할 때 많이 쓰는 경전인 이유가 다라니가 천수경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경전이고,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 뿐 아니라, 다양한 진언들이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경전을 독성하더라도 항상 정구업 진언, 또 모방 내외 아니신 진언, 개경계, 개법장 진언 해서 경전을 독성하기 전에는 항상 이제 진언을 독성을 하고, 그러고 이제 경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 제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달림 같은 데 가서 독성을 시작한다든지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수리수리와 하수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불교에서 뭐 한다 이러면 수리수리와 하수리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절에 이제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천수경을 독성할 때 되면 수리수리 마수리 영화에, 만화 영화에서나 보던 거를 진짜로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세사바하고 또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막 독성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부산은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부산은 워낙 불국토라 뭐 불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냥 보편적으로 느낄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 같으면 이게 익숙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진언 다라니를 독송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이상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좀 약간 미신같이 느끼거나 뭐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나 뭐 온마니 반매음 같은 거 짧은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수리수리 마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신묘장구 대단하다든지 또 뭐 능엄주 같은 거는 또 더 입이 막 꼬이고 막 그러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건 뭐지? 저건 왜 하는 걸까? 도대체 저 이상한 저 미신 같은 여상한 저런 것들을 왜 저렇게 뜻도 없는 걸 저렇게 독성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왜 뜻도 없는 걸 독성을 하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그렇고 모든 다라니를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그 뜻을 이제 막 이렇게 알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진언과 다라니가 불교에서 이제 방편으로서 이렇게 채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진언이나 다라니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해석해도 별 내용도 없고, 사실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고 해서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해석하지 말라고 만들어낸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석하지 않고 그냥 말만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남아갈려 하는 게 무슨 수행이 되고 무슨 공부가 되고 이 공부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나 뭐 이런 것들 읽다 보면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막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또 보면 저기 천수경에 예수님도 등장을 합니다. 살바바 예수 하면서 막 이상한 막 이름들이 이제 막 다양한 말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들어보면 그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건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불교의 핵심적인 어떤 진리에 대해서 좀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불교 아카데미 강의 들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약간 말씀드리면, 그 말이라는 것은요, 말이라는 것, 이 진언이 나온 이유가 말의 맹점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100%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열반이라는 말, 그 열반이라는 단어 자체에 열반이 들어있나요? 열반이라는 말에는 열반이 안 들어있죠. 그냥 이름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그냥 열반이다라고 말했을 뿐이죠. 그 불교에서 이 중간 사상 같은 데서 보면 세속제, 승의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반야심경에서도 보면 그 문자 반야라는 말을 써요. 반야는 반야인데, 즉 지혜는 지혜인데 문자로 지혜를 풀어 쓴 반야다. 그래서 문자 반야는 실상 반야일 수가 없다는 거죠. 참된 실상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한 것이니까. 즉, 그래서 불교에서는 문자 자체를 그 세속제라고 표현합니다. 세속적인 진리, 방편의 진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진짜 진리는 아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토록 법문을 하셨지만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한 이유는, 무수히 많이 설했지만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애지중지해서 딱 쥐고 붙잡아서 이게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야, 이거는 100% 진리야라고 해서 꽉 쥐고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는 이런 무언가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말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말로 되어 있잖아요. 말은 진실을 100% 드러낼 수 없는 이유가, 말은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이 우리 이것을 이거라고 말하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처음에 아기들이, 갓난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서 조금씩 이제 한 살, 두 살, 세 살 나이가 먹으면서 엄마들이 아기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런 카드를 이렇게 딱 보여주죠. 그래서 앞에는 비행기를 그림 그려놓습니다. 비행기 그림을 그려놓고 뒤에 비행기라는 글씨를 써놔요. 그래서 비행기 이러고 비행기 글씨를 보여주면서 이 비행기라는 모양, 비행기라는 모양을 머리에 딱 박아놓은 다음에 비행기라는 글씨와 1대1로 매치를 시키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언어를 배워온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이 비행기라는 그림이 이 비행기라는 문자와 동일시 시켜버려요. 1대1로 딱 동일시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비행기라는 말과 진짜 비행기는 다르죠. 그리고 비행기라는 말 속에도 다양한 비행기들이 있죠. 자동차 하면 뭐 아주 화려하고 이런 차도 있고, 뭐 SUV 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이렇게 있듯이 자동차 이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동차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각인된 자동차를 떠올리는 거죠. 연예인이나 혹은 뭐 부처님을 딱 떠올린다고 했을 때 부처님이라는 말은 부처님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달라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싫을 수도 있겠죠. 인상을 딱 찡그릴 수도 있겠죠. 아주 뭐 마귀나 이런 것처럼, 마장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명호 속에는 부처님의 진실이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해서 여기 앞에 과일이 있는데, 파인애플, 오렌지가 있는데, 이 파인애플과 오렌지는, 파인애플이라는 말은 파인애플이 아니죠. 그냥 파인애플을 가리키는 방편일 뿐이지 진짜 파인애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인애플이 진짜 여기 있어서 내가 파인애플을 그냥 한입 깨물어 먹는 게 진짜 파인애플인가요? 아니면 파인애플이란 말이 진짜인가요? 진짜 먹는 게 진짜죠. 그러면 진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불교는 허망한 망상, 허상을 다 걷어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처를 보지 못하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부처가 없어서가 아니고 부처라는, 즉 실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법 실상이라고 법화경에서 얘기하듯이 제법은 그대로 실상입니다. 여기 실상하는 게 없어요. 부처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실상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언어라는 방편, 모양, 그림이라는 방편, 우리 머릿속에 의식으로 그림 그려내는 그 방편 때문에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언어라는 허상, 의식이라는 허망한 망상, 분별심을
진짜 그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파인애플을 먹는 게 진짜 시장이잖아요. 진짜잖아요. 거짓이 아니라 진짜잖아요. 파인애플을 먹는 건 진짜입니다. 근데 먹어봤으면 됐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파인애플이라는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먹어봤으면 됐지. 이거는 뭐 신맛이야? 안 먹어본 사람에게 이건 뭐 무슨 시지만 달콤하고 무슨 맛이고 뭐 혀에 침이 나오고 색깔은 노란색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파인애플은 어떤 거야? 라고 논문을 수천 페이지 논문을 써도 한 입 먹어보는 것보다는 못하죠. 먹어보는 실상으로서 바로 먹어보면 끝나는데 말로 아무리 해봐야 그 말로 천 페이지가 되는 논문을 써도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들이나 손자를 외국에 유학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유학을 보내는 게 좋을까? 안 보내는 게 좋을까? 미국으로 보내는 게 좋을까? 필리핀으로 보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예 인도로 보내는 게 좋을까? 오만 정보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좀 안전하고 인도는 좀 안전하진 않은데 또 인도는 어떤 장점이 있고 돈이 싸고 다양한 이제 것들을 해가지고 오만 가지 정보를 머릿속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에 대한 수많은 책들, 수많은 전문가들이 무수히 많아요. 인터넷에 자료가 엄청 많고 그 모든 자료를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자료를 막 다 조합해서 도서관만큼의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아이를 정말 아이가 딱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조기 유학을 해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아이가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옆에 만나는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잠깐 미국에 잠깐 이제 어학연수원에 잠깐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딴 일로 갔다가 군대를 안 갔다 오면은 어학연수원에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잠깐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되게 좀 그 조기 유학 내지는 어학연수에 대한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죠. 그 당시 되게 좀 별로 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1년 후배 남자아이는 외국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그 연수원 뒷자리 그것도 되게 유명한 연수원에서 보내는 비싼 데였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가지고 네 그 대마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네 하면서 눈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외롭잖아요. 미국이란 땅에 처음으로 부모님 떠나와서 오니까 외로우니까 약간 뭐랄까 이게 좀 성적으로 좀 문란하달까?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너무 쉽게 마음을 여는 건 괜찮은데 그 되게 잘생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그냥 너무 바람기가 심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여자아이들도 다 알아요. 걔는 바람둥이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거 희한하대요. 그 연예인의 외모를 가진 그 아이는요 바람둥이라는 걸 다 알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자를 바꾼다는 걸 아는데도 얘가 대시를 하면 넘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만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이게 참 좋기만 할 수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뭐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노출돼서 잘못될지 아니면 그러더라도 거기 휘둘리지 않고 딱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도 야 그 아이는 참 자기 줏대가 있대요. 고등학생인데 끝끝내 한국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각오하고 왔으니까 종이 한 장 보여주면서 나는 각오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한국말 걸지 말아달라. 날 한국 사람 취급도 하지 말아달라. 하고 한국 사람끼리 만나서 한국말로 하는데 걔는 끝까지 영어를 쓰는 거예요. 뭐 그런 애들도 있긴 있지요. 그처럼 조기 유학을 보내서 망칠지 보내서 성공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내는 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정보, 수많은 책, 수많은 언어로 온갖 연구의 결과들이 무수히 많이 쌓여있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는다고 해서 내 아들이 가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100%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 서적이 수백 수천 권이 있어도 그거는 실상이 아니에요. 불교 책 수백 권이 도서관에 가면 쫙 쌓여있는데 그걸 다 읽는다고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는
파인애플을, 파인애플이라는 말을, 말이 곧 파인애플이라면 배가 고플 때 파인애플, 파인애플 하면은 배가 불러야 돼요. 근데 파인애플이라는 말은 파인애플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부르질 않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법은 허상을 걷어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허상만 걷어내면 파사현정, 삿된 것, 허상을 걷어내면 이미 드러나 있는 바른 것이 그대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부처를 드러내야 되고 진리를 향해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미 진리는 있어요. 다만 내가 진리를 집중하지 않고 허상에 집중하니까 진리가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갈 때 차 창밖 풍경을 보죠. 근데 대부분 뭘 봐요? 바깥에 있는 풍경을 보죠. 처음부터 부산에서부터 서울 갈 때까지 바깥 풍경만 봅니다. 야, 저기는 경치가 좋구나. 저긴 안 좋구나. 저긴 아파트구나. 저런 데 살면 좋겠다 하면서 지나가는 바깥 풍경만 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면서 창밖을 바라볼 때 바깥 풍경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있죠. 뭐가 안 바뀌죠? 오로지 하나인 게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게. 뭐가 안 바뀌어요? 유리창. 유리창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유리창에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깥 유리창 너머에 있는 바깥 풍경만 관심을 가져요. 유리창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유리창은 있는데도 우리 관심이 유리창은 없고 바깥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면서도 계속 바깥 풍경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보면서 계속 생각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유리창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부처는 언제나 목전에 당처에 드러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목전에, 눈앞에 부처는 언제나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처를 보지 못하느냐? 유리창을 보지 못하는 습성과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유리창을 보는 건 생각도 안 해본 거죠. 바깥만 봐왔죠. 중생심을 가지고 허상만 쫓아왔다 보니까 허상만 보는 연습이 되어 있으니까 실상을 못 볼 뿐이에요. 실상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허상을 깨뜨리는 다양한 방편들이 있습니다. 실상을 드러내는 건 방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허상만 깨면 되는 겁니다. 허상만 걷어내버리면 그냥 저절로 공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허상을 걷어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언어의 어떤 맹점을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이걸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명이라는 것은 이름 명자, 상은 모양 상자. 비행기라는 이미지 모양, 상이죠. 이미지 모양을 비행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이어서 비행기라는 이름과 비행기라는 모양을 비행기와 동일시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나 딸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내 아들 난 떠올렸어. 난 내 아들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안다고 느끼는 여러분 아들은 실제입니까? 거짓, 허망한 겁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머릿속에 허망한 상으로서만, 모양으로서만, 아들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로서만 지금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는 진짜가 아니죠. 진짜가 아닙니다. 내가 아들을 직접 눈앞에서 만나기 전에 떠올리는 아들에 대해 상상하는 모든 것은 허상이죠. 진실이 아닙니다. 말로 드러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해라는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어법으로 쓰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국장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특정한 음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특정한 정치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특정한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강호동이다, 누구나 아는 강호동이다 이러면은 어느 날 불교 신문에 강호동이 불자인데 조계종에 있는 모든 그 스님들하고 그 조계종 직원들한테 피자를 막 수백 판을 이렇게 샀다. 뭐 이러면서 이제
불자다 이러면서 그런 신문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그 기사를 본 이후에 강호동이 극 호감이 가면서, 야, 이 친구 참 훌륭해. 이런 우리 불자들이면 불자라고 하면 이제 호감이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분이 강호동이 나오는데 채널을 휙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보니까 자기가 딱 싫어하는 연예인 몇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TV보다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럼 채널을 휙휙 돌리는 거죠. 그 허상을 바라봐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잖아요. 실상이 아니잖아요. 그 허상인데 그 허상을 보면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 허상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허상은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허상이나 모양, 개념, 언어, 말, 이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고 우리를 즐겁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에서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말에 울고 웃어요. 말이 지가 뭐라고, 언어가 지가 뭐라고, 언어에 울고 웃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괴로울 건지 불행할 건지 행복할 건지가 말 한 단어 하나에 달려 있어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 종일 괴로울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즐거울 수도 있고, 심지어 말 한마디를 가지고 평생을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친구한테 야, 쟤 재수없게 생겼어.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서 재수없게 생겼어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을 평생 상처받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재수없게 생겼어라는 그 말은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근데 그 말이 힘을 지닐 때, 제가 지금 재수없게 생겼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괴롭지 않죠? 말이 나왔는데도 괴롭지 않아요. 왜?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냥 말이, 즉 내가 이 말을 받아서 괴로워하기로 작정하면 이 말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은 나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말은 허상이기 때문에, 언어는 모두 허상이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허상에 힘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힘을 부여해 주는 건 나지 상대방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욕을 붙잡기로 작정한 제일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어도 내가 괴로워할 수도 있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거기 휘둘릴 수도 있고 안 휘둘릴 수도 있죠. 인터넷에 댓글이 달리면 그 댓글을 보고 연예인들이 좀 마음에 이제 힘이 좀 센 사람들은 아무리 욕하는 댓글이 달려도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도 있고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댓글 하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욕하는 댓글을 보고 자살을 한다니까요. 그 말이 허상인데, 거긴 힘이 없는데 그걸 보고 자살하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다가 종교가 서로 화합을 하자, 종교가 왜 싸울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이거를 다 이런저런 막 증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글을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모 타종교인 성직자가 불교를 믿으면 뭐 지옥 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불교 믿는 나라는 가난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왜 아닌지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글을 이렇게 써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이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화합을 해야 된다, 이런 글을 썼더니 스님이 그런 글을 쓰니까 신기하니까 이제 다음 뉴스 메인에 이렇게 딱 올려줬어요. 한 6시간 정도인가 다음 뉴스 메인에 딱 떴는데 거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그 글을 보고, 댓글이 그때 제가 1600개가 달렸더라고요. 순식간에 댓글이 1600개가 달렸는데, 야, 종교가 서로 화합합시다 라는 글 안에 댓글이 종교 전쟁이 났어요. 타종교인과 불자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정말 뭐 글을 잘 썼다, 뭐 이 말이 맞다, 뭐 타종교인들 반성해야 된다 해서부터, 혹은 타종교인들은 막 불교 욕을 하는 겁니다. 뭐 불교가 뭐 안 좋고 욕을 막 하는. 딴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댓글만 기억이 나요. 첫 번째 댓글이 딱 네 글자였습니다. 까고 있네. 그 길게 장한데 까고 있네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런 댓글이 됐든 어떤 말이 됐든, 옛날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아침에 법당 오는데 주변 옆집 엄마가 아이고 오늘 아주 예쁘네 이러면 괜히 예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어째 이렇게 푸석해졌어 이러면 괜히 그날 기분도 찜찜하단 말이죠. 제가 여기 부산 금년사에 온 지가 이제 두 달밖에 안 되는 두 달, 세 달 되가나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서울에 가서 뭐 법회를 강의를 한번 하러 올라갔더니 그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만난 분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살기 좋냐고, 그렇게 편하냐고, 부산이 그렇게 좋냐고, 얼굴이 너무 편해 보이고 막 살도 찌고 너무 좋아졌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 거기선 밥도 잘해주느냐 뭐 옆에서 잘해주느냐 막 해서 제가 아 저 뭐 여기서 너무 잘해줘서 뭐 거의 저 신도님들한테 사육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했더니 다들 이제 너무 좋아하시던데 그렇게 특정한 말을 듣고 우리는 아주 행복해하기도 하고 특정한 말을 듣고 아주 괴로워하기도 해요. 말은 허상이라 말을 괴롭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실상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말을 100% 진짜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 말이 나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말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나를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허상이라는 말, 언어가 나를 울고 웃게 만듭니다. 나를 괴롭게도 하고 나를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써먹기는 할지언정 그 말을 100% 진실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죠. 믿을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내 스스로 믿는 마음, 그 마음이 허상이고 그게 아까 말한 중생심입니다. 분별망상이고 그게 상의 말이라는 상을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허상이라고 부릅니다. 허상.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 상을 타파해야 된다. 명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말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오늘 예뻐. 이런 말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칭찬하고 찬탄하고 좋은 쪽으로 쓰는 건 다 쓰고 그러나 거기 크게 휘둘릴 필요도 없는 거죠. 칭찬을 갈구할 필요도 없고 비난을 막 거부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칭찬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의 입을 내가 틀어막을 수가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요. 내 입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타인들의 그 수많은 사람의 입을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통제 노력을 딱 놔버리면 돼요. 거기 휘둘리고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이 허망한 허상에 내가 끌려왔구나라는 사실을 직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말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허상이라 잠깐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 좋은 말씀을 말로 해놨어도 경전으로 말로 해놨어도 그것은 실상 반야가 될 수가 없다. 문자 반야일 뿐이다. 문자일 뿐입니다. 즉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뗏목을 타고 가는 뗏목일 뿐이지 강을 건너는 뗏목일 뿐이라서 뗏목을 버리고 산에 올라가야지만 파라미타에서 저 언덕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뗏목을 못 버리는 사람은 결코 저 언덕에 깨달음의 언덕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언어를 필요할 때 쓰지만 언어에 끄달리지 않는 사람만이 언어를 실제화시키지 않는 사람만이 진실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사실을 잘 안 믿어요. 말에 계속 끄달려요. 남들이 말 한마디 하면 화가 납니다. 화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명명백백하잖아요. 그 말에 끄달릴 필요가 없다는 게 명명백백한데도 거기 끄달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함으로써 여러분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 그냥 들을 뿐이잖아요. 그냥 들을 뿐 거기서 끝입니다. 듣고 내가 현실에 가서 집에 가서 이거 실천해야지 어떻게 하시면 실천을 잘할까 막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잘 듣고 받아 적어가지고 이걸 매일같이 써먹어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저절로 훈습이 됩니다. 향내음이 저절로 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법문을 자주 듣다 보면 같은 얘기를 자주 반복해서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애써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무위법이 진짜 힘을 지닙니다. 향 냄새를 내 몸에 배게 하려고 향을 갖다가 막 몸에 이렇게 아무리 뿌려봐야 그게 향이 배이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게 진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문을 꾸준히 그래 듣다 보면 그 저절로 실천이 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허상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저절로 내가 공부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그냥 법당에 왔다 갔다 한 것 뿐인데 저절로 내 허상의 먼지들이 툭툭툭툭툭툭 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 공부는 뭐예요? 승가가 공부를 시켜주는 거다 이랬습니다. 도반이 공부를 시켜주고 스승이 공부를 시켜주는 거다. 나는 할 게 없어요.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법문을 자꾸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접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애써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실천에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나 핵심에서는 그렇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세요. 말의 의미를 따라가지 않으면 파인애플이란 말을 듣자마자 파인애플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안 좋아하는 거 이렇게 이러잖아요. 사랑 하면 사랑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부처님 하면 부처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대통령 하면 대통령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청국장 하면 청국장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단어를 나열했는데 전부 다 다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아까 창 밖에 막 달라지는 것만 우린 쳐다보고 있지만 창은 달라지지 않았듯이 제가 대통령 하든 거울 하든 요령 하든 목탁 하든 뜰앞에 잣나무 하든 마삼근 하든 부처님 하든 해탈하든 열반하든 반야하든 아니면 뭐 똥오줌 하든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이 달라지지 않는 하나가 있죠. 뭡니까? 뭐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말의 내용은 달라지는데 말의 내용은 달라지고 말의 내용을 따라가서 이미지로 상을 그리면 계속 달라지잖아요. 이미지가 계속 휙휙 바뀌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면 좋아졌다가 싫은 이미지면 나빠졌다가 좋은 말 들으면 좋았다가 나쁜 말 들으면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이 자체, 이 소리라는 파장 자체, 이걸 해석하기 이전에 소리가 나오자마자 그 소리를 내 머릿속에서 한번 걸러서 해석하고 나서 아 이거는 파인애플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근데 이걸 그리기 이전에 그냥 소리라는 것을 소리라는 그 자체를 아는 마음이 있죠. 이 소리를 해석하기 전에 그냥 이 소리 자체를 아는 첫 번째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해석하기 이전에 상으로 그려내기 이전에 모양으로 그리기 이전에 이전에 이 소리를 아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는 강아지 하나, 고양이 하나, 똥 오줌 하나, 부처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사 스님들이 똥 오줌이나 부처나 똑같다,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부처님은 어떻게 저런 똥 오줌의 비유를 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하고 되게 황당해해요. 부처님이라는 말도 허상이고 똥오줌이라는 말도 허상이고 그 말의 허상의 모양을 따라가면 성스러운 것과 아주 천한 것이지만 그 말의 모양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말이 나오는 당처, 말이 나오는 자리, 해석 그 이전 첫 번째 자리 그 자리에 관심을 가지면 모든 말이 다 같은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즉 말이 나와도 말을 해석하지 않으면 말을 해석하지 않고 말의 개념을 따라가지 않고 이걸 엄밀히 말하면 해석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석하면서도 해석하는데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해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몇 번 버스 숫자를 보고도 나는 해석하지 않아. 나는 분별하지 않아. 난 수행자야. 그리고 이게 난 무슨 숫자인지도 모르겠어. 이게 다 똑같은 숫자야. 이러면 집에도 못 가요. 남편을 보고도 이 남편이나 저 남편이나 저 남편이나 다 분별 없이 똑같은 사람이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분별을 하면서 분별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마음은 다 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아서 그게 진실이라고 믿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럼 남들이 여러분에게 욕을 해도 그 욕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 욕은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허망하게 왔다 가는 재행무상. 제법무아, 실체가 없어요. 비실체성, 공한 겁니다. 텅 빈 거. 가짜예요, 가짜. 진실이 아닙니다.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그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든, 이제 부처님은 어떻겠어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수행자는 무슨 말을 듣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벌어지는 당처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몸뚱아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갑니까? 몸뚱이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까요? 몸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금년산 어디서 왔을까요? 태양은 어디서 왔을까요? 안드로메다 별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 존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머리로 헤아려서 이해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떠올려지죠? 그죠? 머릿속에 사과를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그림 그려지죠? 어디서 왔습니까? 그 그림이? 그 모양, 이미지가 조금 전에 분명히 그림을 그렸다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럼 어디에서 그려졌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게 뇌 어딘가에서 그려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기 어딘가에서 그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뇌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분명히 어딘지 모르지만 그려졌어요. 그려졌어요. 그죠? 어딘가에서 생겨났어요. 생겨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생사했습니다. 그 생사법이라 그래요. 생사법.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생겨나면 사라지는 것들이죠. 전부 다 생겨나면 사라집니다. 근데 생겨났다 사라지려면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위에다가 바탕에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든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기 이전에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그 바탕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이 소리를 이 소리는 생겨나고 사라졌어요. 이 소리가 어디서 등장했다 어디서 퇴장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머리로 헤아려서 알려고 해봐야 알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생멸했습니다. 생겨났다 사라졌어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졌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욕을 듣고 하더라도 거기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허상이니까. 그러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전부 다 허상이고 내가 의미부여한 것뿐이죠. 말이라는 거에는 힘이 없는데 내가 그냥 의미부여한 것뿐이에요.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의미부여를 해서 보는 거에 걸리는 것뿐이죠. 소리로 들리는 모든 소리는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내가 의미부여를 했을 때만 얽혀드는 것뿐이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걸려들 뿐이다. 내 스스로 걸려들지만 않으면 되죠. 그래서 이 소리가 나온 바탕, 배경, 무수히 많은 말이 나오더라도 그 말이 나오기 이전 첫 번째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나왔고 삼라만상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 여러분 눈을 떠서 보고 있죠? 보는 대상은 달라지는데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하는데 본다라는 그 사실 보는 놈, 보는 자리 그 자리가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보고 해석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내 중생심이 하는 거고 해석하기 이전에 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저절로 봐지거든요. 내가 애써야 보는 게 아닙니다. 애써야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지는 것이지. 이걸 보고 듣는 그 당처가 있습니다. 보이진 않고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은 믿어지잖아요. 왜? 듣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도 내가 이걸 듣고 있다라는 거는 그 자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내가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보고 쓰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처를 쓰고 있고 부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에는 관심이 없고 중생심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죠. 이런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내가 지금까지 그림 그려진 것들이 다 허상이고 마을을 따라가는 게 허상이라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조금 조금씩 허상의 먼지 티끌들이 털어지고 털어지고 먼지가 털어지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것이 많이 가벼워질 때 더욱더 명명백백하게 본래 실상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실상을 보는 연습, 그게 뭐겠습니까? 명상이라는 게 뭐예요? 명상, 이름 모양 명상 말고 요즘에 유행하는 명상, 수행. 명상 수행이 뭐냐면 과거나 미래로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마주하는 것만이 실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 실상을 마주하면서도 죽비라고 해석함으로써 중생심을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죽비라는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실상입니다. 저를 해석하지 않고 바라보면 이게 실상입니다. 이 죽비를 보는 것과 저를 보는 게 다르지 않고 같은 하나, 거기에 마음을 두면 큰 실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로 얘기를 해도 말 개념을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전에다가 마하 바냐 바라밀다 심경, 마하는 크다, 바냐는 어떤 뜻이다, 바라밀다는 어떤 뜻이다, 천수경은 어떤 뜻이다 막 얘기를 해놓는데 그거는 다 개념을 따라가거든요. 개념을 따라가다 보면 본래 실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방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진언이고 다란입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아무 뜻이 없어요. 이게 진리듯이, 이게 실상이듯이, 지금 이 순간 이게 실상이듯이, 아 하는 게 실상이고, 어 하는 게 실상이고, 뜰 앞에 잔나무 하는 게 실상이고, 부처님 하는 게 실상이고, 똥우주 하는 게 실상이듯이, 나무라 하는 게 실상입니다. 온만이 반매와 하는 게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하면 부처님 이미지에 따라가겠죠. 반야지혜 하면 반야지혜가 뭐지 하고 따라가겠죠. 근데 나무라 따라갈 게 없어요. 개념이 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진언 다란이를 왜라고 하는 이유는 의미를 떠올리자마자 바로 그 의미를 쫓아가는, 한 번 걸러서 분별하는 습관을 한 번 덜 하게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진언 다란이를 방편으로 이 수행법으로 고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니 반매엄만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뜻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엄마니 반매엄, 엄마니 반매엄 하는 그 당처. 신묘장구 대단하를 계속 독송하면서 나무라 다나다라 하고 있는, 내가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나무라 다나다라 하고 있는데 그게 누가 하고 있는지. 그 자리를 돌이키라고. 그 의미 개념을 따라가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중생심을 따라가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그 진언을 독송하고 있는 그 자리를 돌아가라고. 이 진언 다란이라는 방편 수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진언이나 다란이를 독송한다 할지라도 그게 뭔가 미신 같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고차원적인 방편이라 어찌 보면 타종교인들이 보기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왜?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이니까. 근데 이해되지 않는 건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언을 보고 다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민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이거의 낙처가 뭔지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런 방편을 왜 쓰는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뜻만 따라가 봐서 죽을 때까지 여태까지 뜻 따라가는 것만, 말뜻 따라가는 것만 해온 사람들한테 말뜻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을 설명해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란이 진언이라는 방편이 나온 어떤 원리를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방편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또 이 귀한 방편을 또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데만 쓴다면 그것도 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법 진언부터 시작해서 다란이를, 다란이와 진언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 진언과 다란이가 나온 그 연유, 이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오늘 설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